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아침부터 유난히 추웠거든요. 오늘은 좀 따뜻하게. 네, 황마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곡은 오늘의 첫 곡 할게요. 오늘의 첫 곡은 분위기 있는 곡. 재채기가 막 나네요. 네. 오늘 첫 곡은 소녀였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는 바다가 보이는 마을.
감기가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에이, 정말 지지하네요 오늘. 자, 다음 거. 창피할 때는 연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창피할 때는 연주하는 걸로. 에이, 정말. 가을은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할게요. 가을을 지나면 듣기 어려운 거? 가을을 지나면 듣기 어려운 거? 아니면 네, 그래도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있어야지. 다운로드. 예. 네. 수 있으신 분들 함께 하시고요. 혹시 아쉬운 분들은 나중에 저희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됩니다. 분위기 비슷한 거 하나 할게요. 베스남의 무추.
좋죠. 키스해주세요였습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꾸면 조금 의미가 되게 다르죠. 베사메 무초 키스해주세요. 그런 곡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미리 느끼는 크리스마스에서 계속 캐롤 한 곡씩 하고 있는데 요거 또 한번 갈까요? 펠리스 나비드. 연말이 되면 또 캐롤 많이 들으시니까 피그미콘 통해서 미리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하고 있고요. 네, 샤카 뭐 피그미콘에서 어떻게 샤카스 바베큐 홍보 좀 한번 할까요? 세종의 장군 봉 아니다. 지역이 주소지가 장군 뭔데? 가시면 태초에 먹거리 바베큐 설명 잘해야 되는데 샤카스 바베큐라고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맛은 제가 보증합니다. 왜냐면 장군면 맞아. 맛은 보증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맛을 직접 봤어요. 그냥 입에다가 딱 음식을 넣으면 녹아. 너무 맛있어서. 아유 침 넘어가네요. 제가 그 샤카스 바베큐 홍보 홍보 요원 아니 홍보 뭐라고 해야 돼? 홍보 대사? 네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레스토랑입니다. 봉안리 38.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38이래요. 샤카스 바베큐. 네. 그겁니다. 자, 다음 곡은요. 엘빈보 가죠. 약간 요런 분위기 좋네요, 오늘.
뮤지컬은 1년 넘게 쭉 하면서요. 1년 반이 지났는데 이렇게 노래에 노래가 음악이 그 시대를 풍미하는 것들이 몇 곡이 있어요. 오늘 이 엘빈보 같은 경우도 저희 샤카님이 써주신 것처럼 80년대 극장 광고 배경음악으로 그리고 그 무슨 하다 갑자기 극단 그 밴드 이름 악단 이름 생각이 안 났어. 폴모리아. 폴모리아에서 되게 폴모리아. 자. 잠시만요. 다음 곡은 다음 곡 가자. 다음 곡. 다음 곡은 조금 신나는 거로 갈게요. Paris, Paris. 요새 들으면 또 딱 좋을 것 같은 거. 신나는 게. 가겠습니다. 신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요때 있잖아요. 오늘이 또 11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이렇게 음악으로 함께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하면 음원 때문에 잘리더라. 자, 그러면 다음 곡은요. 신나게 가겠습니다. The Course, Toast of Feathers.
이렇게 위에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숲속에 있는 것 같죠. 이게 페이스북에 방송 생 라이브 방송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조금 따뜻해 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볼 연지 찍은 것처럼 이렇게 돼서 너무 재밌어요. 제가 화면 봐도. 자, 요정이냐고요? 이렇게 이런 요정은 없습니다. 요정이라고 듣기에 되게 부끄러운. 예전에 뭐 한동안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요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정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 요정은 나이랑 상관없나? 네, 다음 곡은 그러면 그 이 숲속에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살려서요 그런 음악 하나 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어허. 루브리아나의 푸른 하늘. 라는 곡이었어요. 원래 원곡은 소지로 씨 곡입니다.
대황화로 알려져 있는 소지로 시국이에요. 친한 거한곡더 하고 저는 6시 정도까지 하고 마치려고 해요. 티코 티코 갑니다. 경쾌한 오카리나 연주였죠. 오카리나가 경쾌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되게 서정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듣는 날에 나의 마음가짐으로 와닿는 소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곡 한 곡 더 하고 한 곡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힘차게 오늘은 힘차게 여러분 힘찬 저녁을 11월 마지막 날 마무리하시라고 신나는 곡 갈게요. 나팔수의 힘.
나팔수의 어 이거죠. 나팔수의 휴일이었습니다. 앤더슨이라는 작곡자의 곡이고요. 원래는 트럼펫의 내가 연주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런데 이제 저는 네 위에 하이 파트 소프라노 C 악기로 연주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2017년의 11월의 마지막 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오지 않을 오늘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엔딩곡 가겠습니다. Happy Endings. Alarm이 이제 왔어요. 방송한다고? 왜 그랬을까요? 저 이제 거의 한 시간 다 돼갔는데. 네. 방송이, 그쵸. 엔딩송을 들으면 끝났는구나 아는 분들은 피부미콘 사랑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저는 내일 12월 1일 저녁 7시에 금요일 저녁 있잖아요. 타블라타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자선 콘서트를 해요.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문화소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위해서 거위의 꿈 그 프로젝트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실 곳에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연말엔 좀 훈훈하게 기부 음악회 이런 것도 좀 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혹시 근교에 계신 분들은 제가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포스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시면 좋습니다. 아주 맛있는 디너 세 가지 디너와 와인 한 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한 시간 동안 만날 수 있는 콘서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